자, 삼명통의 고원이 논지 지원 사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 무릇, 육합, 삼합, 인명. 육합이나, 앞에서 배웠죠? 육합이나 삼합이 인명, 명에 들어오면, 즉, 명예에서 육합이나 삼합이 있게 되면 그 말이죠. 주인, 그 사주의 주인공은 형형, 얼굴의 몸새, 얼굴의 모양, 모양형자, 얼굴형자니까 얼굴의 모양이나 자, 여기서 자태자인데, 모양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태, 몸의 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얼굴과 자태가 뭐다? 미, 아름답다. 용모가 아름답다. 신기 안정, 그 신기가 안정이 되고, 호생 악사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오사라고 읽어야 되겠죠? 자, 생을 혹 좋아하고, 사, 죽음을 어떻다? 미워할 오자죠. 미워하다 할 때는 오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생 오사. 생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심지, 마음의 땅, 땅지자. 마음의 땅은 평평하고 곱고. 그러니까 마음은 평평하고 곱고. 주선, 방편. 방편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방편을 이제 쓴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그 어떤, 변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방편을 두루두루, 두루주자. 요거는 돌선자. 그러니까 돌선자니까 두루두루 돌린다. 방편을 여러 가지 돌린다니까. 여기저기 한번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본다. 그 말이죠. 총의 소통, 총명하고 지혜롭고 소통, 서로 통하는 것이 소통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삼합이나 육합이나 삼합이 이 명조에 나타나면 좋네요. 생김새가 잘생기고 신기가 안정되고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마음이 곱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편도 도모할 줄 알고 그다음에 총명하고 지혜롭고 소통도 좋다. 만약에 상생합자, 만약에 상생하는 것이 합을 하면, 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사 친다고 하죠? 일을 들 것자니까, 들고 있는 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 그러한 것이 다수. 이 숫자는 뭐, 끝낼 수, 뭐, 따를 수, 드디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끝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일을 잘 끝내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일이 마무리를 잘하고, 그러니까 일을 잘, 거사일을 잘 끝내고, 갱, 더욱, 유복신내왕. 만약에 복신이니까, 복 있는 신이니까 좋은 신이겠죠? 길신. 길신이 내왕. 오고 가면, 즉, 그런즉, 복유후. 복은 더욱 육자죠? 더욱 두텁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육합이나 삼합이 들어오면 좋고, 거기에다 또 상생으로 합이 되면 일도 잘 되고, 거기다가 더욱 복신까지 온다면, 복도 더욱 두텁다. 계속 좋은 일만 더 있는 거죠. 계속 보태고 있는 거죠. 일생편히, 일생 동안 평안하고 쉽다, 편안하다, 평평하다고 하죠. 이게 시우리자 바꿀력자니까 시우리로 읽어야 되겠죠. 평이하다. 일생 동안 그냥 평범하다. 그냥 좋다. 그 말이죠. 큰 문제 없고, 예술이 많고, 다재 다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술로 표현했나요? 뭐라고 했죠? 다재 다능하다. 다재 다능하고, 다재 다능하고, 언화. 말이, 좋아할 때, 좋아스럽고, 뭐, 모양이 기쁘다. 모양이 기쁘다는 것은 뭐예요? 잘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런가요? 모양이 기쁘다. 모양을 봐서 기쁘다. 불교.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가 아니다. 12. 옳고 그름을, 불교.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죠? 12를 불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2가 비교적 적고, 화. 복과 화는 부지. 부지는 이제, 복도들 부자죠. 뭔가를 도와준다는 거고, 지는 이제 가질 짓자인데, 여기서는 억제하다 그런 말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복은 복도다 주고, 화는 지탱하게 해준다, 견뎌내게 한다 그런 말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다견인, 그 사람이 많이 본다. 뭐를? 이운인자죠. 이운인,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을 많이 본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많이 본다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 말이죠. 요 우리 이웃 이 린자와 관련해서 그런 구절 있죠? 덕불고 필요린,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있게 마련이다. 덕불고 필요린, 이거 제가 동영상 유튜브로 찍어 놓겠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덕불고 필요린 검색해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덕이라는 의미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덕불고 필요린을 남한테 잘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말한 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27장인가요? 거기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서 말한 덕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 상극합자. 약간 아까 상생합자였죠? 근데 이번에 상극. 서로 극을 하는 거니까 안 좋겠죠? 상극하는 게 서로 극하는 것을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사. 이를 이루기가 어렵고, 이열. 쉽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환심을 산다. 그 말이겠죠? 환심을 사기가 쉽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할게요, 그냥. 이건, 다른 교재에서 제가 가져온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를 이루기가, 이건 번역이 저랑 다른데, 저는 이를 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쉽게 기쁘게 한다니까, 쉽게 환심을 사게 한다. 그 말이죠. 다시 정계. 많이 있다. 뭐가? 정의로운 계획. 그러니까 정의로운 계획이 많이 있고, 즉, 계량이 많고, 동다 초손. 행동은 다 초. 불을 초자죠. 손의 손자. 손의 손자. 그래서 행동은 많은 손해를 불러일으키고, 갱. 더욱 유흉살 상겸. 만약에 흉살. 안 좋은 살이, 흉한 살이 서로 겸, 상겸, 서로 겸함이 있으면 횡사구연. 횡사가 뭐예요? 우리가 비명 횡사한다고 그러죠? 안 좋은 일이죠? 아무튼 횡사가 뭐라고 되어 있죠? 뜻밖의 재난인데 어떤 재난, 횡사, 그런 뜻밖의 재난이 구연. 글귀자, 이탈련자인데 글귀로 이어졌다니까 이거를 결탁하다 공부하는데 이제 중국말로는 꺼울리안 해서 결타도 공부하던데 그냥 안 좋은 행사일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그 말이죠. 행사가 일어나고 경폭지재 놀랄 경자죠. 폭 난폭할 폭자 놀랍고 난폭한 그러한 것에 재난이 불치심구 불치 치는 자 이를 치자죠. 도달할 이를 치자 불치 이르지 않는다 심 깊은 구 허물 깊은 허물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상극을 합하게 되면 이를 어루기가 어렵고 환심을 사기가 쉽고 정의로운 계획이 많고 그리고 손해도 많이 행동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다가 흉살까지 같이 서로 겸하고 있으면 재난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고 놀랄만한 그러한 난폭한 재난이 깊은 허물까지는 되지 않는다. 뭐니까 어느 정도 재앙은 되지만 큰 재앙까지 그 깊은 허물까지는 되지 않는다. 심각한 재앙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사절합자. 만약에 사와 절이 사절이 합자 합을 하게 되면 주인 그 사람은 유위 뭐뭐함이 있다. 그 말이죠. 유위 뭐뭐함이 있다. 뭐뭐됨이 있다. 뭐다? 미상. 이게 맞볼상자죠. 그러니까 미상 아직 맛보미 없다니까 아직 뭐뭐하지 못한다. 뭐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일찍이 뭐뭐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뭐뭐한 적이 없다. 뭐뭐 못하다 그 말이죠. 수의. 수의는 마음에 들다. 뜻대로 되다. 예, 수의는 수의신하고 같은 말이래요. 수심. 그래서 마음에 들다 뜻대로다. 만족함이 됨이 아직은 없다. 그 말이죠. 위무불중. 자, 위무는 위엄이 자, 무예 무자죠. 그러니까 위엄이 불중, 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엄이 가볍고, 그 말이죠. 자, 해석을 볼까요? 위엄이, 가볍고, 무겁지 않고, 위엄이 없으며. 자, 정신속루. 정신이 속세속자죠. 그 다음에 남노할루 자. 정신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속세적으로 남루하고 비루하고
비루하고 초인 이게 비 박자죠. 비가 더러울 비자죠. 비. 그다음에 박자가 얇을 박자. 열불 박자. 그래서 초인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더럽고 엽다. 더럽고 얕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경박한 거죠.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니까 정신이 속되게 비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더럽고 경박하다. 뭐 천박하다는데 이제 그 말이죠. 박은 경박하다. 집이 자 뜻이 비 낮고 그 말이죠. 빛이 비 자 뜻이 낮고 기 착 이게 착이 뭐죠? 착이 여기 보시면 접을 착자예요. 접을 착자. 그러니까 뜻은 낮을 비 뜻은 낮고 기는 좁다. 좁다. 그래서 뜻은 낮고 기계는 좁고 즉 속이 좁고 뭐 그런 말이죠. 기계는 좁고 애 소인 소인을 좋아하고 소인을 좋아하고 오라고 보게 되겠죠. 자 애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읽으면 실할 오로 봐야 되겠죠. 애 소인 소인을 좋아하고 오 군자 군자를 싫어한다. 습 스스로 익혀서 아 스스로 익혀서 하 아래로 가는데 자천 스스로 천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천하게 행동을 하고 일생 평생 동안 소득 적게 얻는다 뭐를 칭회 품물의 자죠. 품물을 품물는 것을 부르는 것 칭하는 것 칭회 이런 것은 이제 품은 것을 칭하는 것을 적게 얻는다니까 크게 이름을 얻지 못한다 칭송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품는 것을 칭한다. 그런 것을 적게 얻는다. 일생 동안 직역을 해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직역은 했는데 그런 의미는 평생 동안 칭송을 받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여, 걸록, 걸록과 더불어서 그렇죠? 걸록과 더불어서 합자, 합하는 자는 다 횡재. 이게 횡재는 뭐죠? 아까는 횡사는 안 좋은 거였는데 이게 횡재는 뭐예요? 돈을 뜻밖의 큰 돈을 만지는 거죠. 의외, 횡재나 의외나 같은 말이죠. 뜻밖의 명망지복,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명망을 얻는 복을 있고 정인귀인합, 정인과 귀인이 합을 하게 되면 득, 천은 하늘의 은혜를 얻고 하늘의 은덕과 귀인의 제유지복, 귀인과 제유한다 그러죠. 제유한다. 뭐 손을 맞잡는다. 그러한 제유의 복을 얻게 된다. 식신합. 식신과 합을 하게 되면 식신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로 먹는 거겠죠. 그래서 의록, 옷과 녹. 이제 우리가 녹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녹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의록 하면은 그냥 복록이라고 하죠. 복록. 그러한 복록이 풍요. 풍부하고 여. 풍발풍자의 여유 여자죠. 풍부하고 넉넉하다. 의록.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하고 넉넉하고. 음식. 마시름 자, 음식이죠. 마시고 먹는 것이 후급, 두텁게 급. 그 줄급 자죠. 두텁게 준다. 해석이 맞나요? 음식. 풍족하고 음식이 넉넉하다. 줄급. 자, 데모. 모자는 소모하달, 소말모자예요. 데모. 데모라는 것도 이제 살종 중에 한번 그런 걸로 기억이 돼요. 데모. 데모와 합을 하면 무예모. 자, 예의가 없고 뭐 모양이제죠. 예의와 모양이 없고 뭐라고 해석했죠? 예의와 모양이 없고 무리하고 그냥 했는데 예의와 모양이 없고 언정. 언어는 정답고 행동은 탁하다. 언어는 정다운 척한데 그 행동은 굉장히 탁하다 그 말이죠. 탁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질서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행동은 탁하다. 후어 천인. 자 천박한 사람에게는 어디 어디에 천인. 천박한 사람에게는 후 두텁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좋게 하고 오만. 오만은 업신여기고 건방진 거죠. 업신여기고 교만한 거죠. 업신여길 뭐 맞나요? 안 했는데 어쨌든 업신여길모만 교만할 만 맞나요? 맞는데 업신여길모
거만할 만자 맞는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중국말로는 우만에서 읍신여기다 깔보다 이게 한 단어로 되어버렸네요. 우리 한자로 보면 읍모만 거만한 거만스러운 몸가짐으로 남을 읍신여김 모만 읍신여길 모 거만할 만자 맞죠? 한자로 보면은 모만 읍신여기고 거만하다 뜻이고 중국어로는 우만에서 읍신여기다 깔보다 갱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오만 군자를 깔보고 함지병 함지도 일종의 뭐 도화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함지살이라고 나중에 또살 종류에서 나올 거예요. 함지살 그렇게 들어봤는데 함지가 병 같이 쓰면 간악 사통 간악하고 사통하게 된다. 불량 어질질 못해요. 탐욕 지행 불량스럽고 탐욕스러운 찾아놨나요? 탐욕 탐낼 탐 더러울로 그래서 탐욕 그러한 탐호하는 그러한 행동하게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되면 함지살이 병행되면 함지가 병행되면 사악사통하고 불량스럽고 탐하고 더러운 행동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관부병. 관부 맞죠? 안 찾아봤는데. 관부. 관부. 그러니까 뭐 맞겠죠? 관부. 부부.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자, 관부병. 관부가 병합하게 되면 다쳐. 많이 불러요. 뭐를? 형옥, 우리 형옥사라고 그러죠. 형옥사, 감옥에 갇히는 살이죠. 감옥에 갇힌 형벌형, 그다음에 옥, 감옥에 갇히는 살. 이 형옥 맞죠? 옥자가 저 형옥, 형옥살. 그래서 형벌관 내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옥살을 부르게 되고 사송은 뭐냐면 이제 이게 말씀사자, 소송소자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견 옆에 방 끌견자죠. 옆에서 끌고 소송을 옆에서 끌고 가니까 소송을 하게 되고 그 말이겠죠. 해석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송사와 관련되며 그러니까 송사와 관련되면인데 어쨌든 이 사송 쟁송을 하게 되면서 옆에서 끌견자니까 옆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 암매 어둘매자죠. 그 다음에 12 암매가 아니면 사람됨이 어리석고 못나서 살이 어두움 그 다음 중국말로 안매이 하면은 애매하다 우매하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안매는 어리석다 그러니까 12 옳고 그름에 있어서 어리석고 그 말이죠. 옳고 그름에 있어서 어리석고 해석을 볼까요? 옳고 은밀하게 써서 다른다는데 12를 따지며 어리석고, 12를 판단하며 어리석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천공이 병하게 되면, 동무성실, 행동이 무성, 이루어짐이 없다. 실, 열매실자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열매로 이루어짐이 없다. 천인, 천박한 사람이 기태, 사기기자죠? 사기하고 사기친다. 천박한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다. 사태가 뭐죠? 보내리, 속일태. 속일태. 그래서, 천박한 사람이 사기친다. 누구를 상대로? 이 천공을 병행한 사람한테 사기친다. 천박한 사람이 사기를 친다. 그 말이죠. 말이 좀 어려워. 이게 이 삼명통에 있는 내용인데요. 합을 한 것을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고 나쁨이 판단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사주 감명하면서 하나씩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부인. 부인이죠. 대기. 크게 끓인다. 끓일기 있자. 뭐다? 합중 대살. 합중에 뭐다?
대는 무엇을 수반하고 영어의 위드에 무엇을 가지고서 데리고서 살. 그러니까 합중에 살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끓인다. 그러니까 합중에 살이 있는 것을 굉장히 끓인다. 가장 끓인다. 대기. 함지는 점행. 행동을 잘못되게 하고 잘못하다 욕되게 하다 그 말이죠. 점은 이지러질 점. 잘못하다 욕되게 하다. 함지는 점행. 행동을 욕되게 하고 음성, 목소리를 음란하게 한다. 목소리가 음란한 목소리가 있나요? 제 목소리 어떤가요? 음란한가요? 가끔 음란할 때가 있겠죠. 어쨌든 함지 점행. 그러면 행동을 욕되게 하고 잘못하게 하고 목소리가 음란하게 한다. 함지가 있으면 함지는 일종의 도화살이라고 일종이라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신살론 할때 아마 함지살도 나올 텐데 일단은 도화살과 관련됐다. 옛날에 도화살은 안 좋게 봤죠. 왜냐하면 약간 음탕하다, 가늠한다, 뭐 이런 것과 끼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사주 중에 식상이 왕하면, 특히 여자가 식상이 아주 왕하면 우리가 해프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음란한 사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지살인데 이제 도화살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대요. 요즘 연예인들 도화살 끼가 있어야 연예인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남한테 그만큼 인기를 얻어야 되죠. 도화살도 이제 현대적으로 보면 약간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지나가네. 나중에 한번 이야기 이제 그 시간에 나오겠죠. 데모. 이 모는 소비하는 거죠. 크게 소모하는 것은 필치. 반드시 뭐뭐되게 이른된다. 음분. 음란한 것에 달릴 분자죠. 음란함에 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음탕하게 된다. 그 말이겠죠. 음탄함을 달리게 된다. 음란함을 달리게 된다. 달릴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소모하는 것은 데모는 반드시 음탕함을 달리게 되는 것에 이르게 된다. 즉 음탕한 짓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중유 그 중에 귀록자 귀록이 있으면 귀록이 있게 되면 자천 스스로는 천하나 이 역접이겠죠. 스스로 자천 스스로는 천하나 이 귀하라 귀하게 된다. 귀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자신은 천박해도 귀한 신분을 얻을 수 있다. 대설 대체로 그 말이죠. 대체로 대저 합길신 즉길 당연하겠죠. 길신과 합을 하게 된즉 대체로 합신과 이 길신과 합을 하게 되는 즉 뭐다? 길하게 되고 흉신과 합을 하게 되는 즉 흉하다. 그래서 이 이제 합을 하는 그 자체가 그 합을 하게 하는 대상이 길신이면 좋게 작용하고 흉신이 뭐다? 나쁘게 작용한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자꾸 들어보고 그냥 숙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흉한지 길한지는 이제 우리가 사주로 나중에 감명할 때이 합을 대는 요소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우리가 연관되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이론 따로 실관 따로 이렇게 하죠. 이게 연결이 잘안 되죠. 아직은 실력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꾸 이런 것을 이론도 반복하고 실관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좀더 도사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